TV조선 미스트롯3에 찬호님이 스페셜 마스터로 출격합니다. 오늘 11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롯3 4회는 눈물의 2라운드 팀 미션, 죽음의 레이스인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가 펼쳐지게 됩니다. 총성 없는 전쟁이 발발하는 가운데 미스터 트롯 1이 탄생시킨 스타 이찬원이 데스매치 스페셜 마스터로 자리를 빛내게 되는데요. 무엇보다도 미스터 트롯 2 진이자 미스터 트롯 1 때 데스매치에서 맞붙었던 안성훈과의 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찬호님은 당시 안성훈과의 맞대결에서 10대1로 승리하며 데스매치 히어로로 등극했는데요. 고배를 마신 안성훈은 절치부심 끝에 미스터트롯2 진을 거머쥐었습니다. 그런 두 사람이 미스트롯3에서 마스터 대 마스터로서 다시 만납니다. 스페셜 마스터로 첫 인사를 마친 찬호님은 안성훈씨 미안하다 라고 전격 사과한다고 전해지며 두 사람의 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찬호님의 사과에 안성훈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. 또한 찬호님은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관전 포인트를 꼽으며 경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미스트롯3 4회는 오늘 11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.